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이버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 강의는 할수 없지만, 저의 마음은 항상 우리 그 석박사 학생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창업, 이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잘 수강하셔서 이후에 창업을 하든 아니면 기업 경영을 하든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우리 테크노 융합대학원, 우리 석사, 박사 학생들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창업의 정서에서는 우리가 그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내놨을 때 또는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많은 사람과 우리는 상대해야 되죠. 그 니즈라고 그러죠. 어찌 보면은 창업이란 다른 유전자들이 원하는 니즈,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놈, 저놈, 그 다음에 이놈들, 저놈들이라는 그 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밈에 대한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 유전자들의 생각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르는 이런 틈새 시장을 겨냥해서 창업을 한다는 거 한번 적나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자, 창업의 정성, 어찌 보면은 은연중에 창의적 발상을 의해서 만든 제품이 시장에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1세기형 창업 마인드라고 그랬죠. 우선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기가 중요한 부분이고, 자,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아이템을 만들 때, 무슨 뭐 시장에 내놨을 때, 어찌 보면은 이제 실천 단계라고 그랬죠. 자, 생각하는 게 발상 단계라고 합시다.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준비한 발상 단계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게 어디에 필요한 걸까? 또왜 저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또 누가 사용하는 것일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창업에서는 이 생각하고 준비한 거를 어찌 보면은 실천 단계, 전장에 말씀드렸지만 용기 있게 제품을 만드는 실천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실천 단계에서는 과연 누가 이거를 살 것인가? 어찌 보면은 뭐 스스로 생각하고 나만 자아도취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행동으로 말해야 되겠죠? 자,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나가서 나무를 심으십시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실천 단계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니즈가 누군가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1세기형 창업 마인드, 실천 단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에서 이제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자기 경영이라고들 하죠. 시간과 인맥, 돈, 비전, 신념, 가치, 사명. 어찌 보면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을 함께 나누는 건데, 자기 경영이라는 것에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경영에서는, 어찌 보면 시간과 인맥과 돈이 꼭 필요한 거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공존 시대라고 그랬죠. NQ라고 그랬는데, 네트워크 콰이어트라고 그랬는데, 공존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제가 평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뭐 IQ, EQ, 뭐쭉 나오지만은, 아무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DNA를 보면, 공존 지수, 어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고, 뭐, 봉이 김선달 마냥, 뭐, 이렇게 물도, 그 물에 대한 원소, 또는 이제 물에 어떤 그 조성물을 넣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디에 좋다, 어디에 필요하다 하는 거를 홍보해서 사람들이 살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어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공존 지수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창업에서는 이제 시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파워포인트 내용처럼,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게 시간과 인맥과 돈, 요거를 창업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기 개발에 자기가 바탕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기본이 안된 사람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기업가 정신에서 어찌 보면 남을 해야 한다든가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창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회의 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자기의 스킬과 자기의 파워를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경영,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시간과 인맥과 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장에 공부했듯이 어떻게 보면 희망 열거법의 기초적인 공부에 의해서 창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공을 위한 특허 경영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셀프, 소셜,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사람은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성공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 성공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나에게 성공을 주는 사회가 없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목 배우는 특허 경영, 페이턴트 매니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우선, 셀프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어더에서, 긍정적인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열정이 없다면은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새로 신규 사업을 했는데, 하루에 4시간을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지인들이 어떻게 하루에 4시간씩을 자고 사업을 할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새로 창업한 분 말씀이 4시간도 아깝다. 나는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손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한테 내 작품을 소개하는 게 4시간도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어찌 보면 열정이 있다는 것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까운 지름길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제 팀 플레이어 되어야 되겠죠. 나 혼자 창업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브레인스토밍이 될수 있는 그런 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장에 저희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션에서 액션 1, 2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개발.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죠. 지금 세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그 에듀케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영업 방법, 사업 방법, 또는 정부 자금, 또는 우리를 지원해 주는 무슨 소셜 아카데미 같은 거 굉장히 많죠. 이거를 하나하나 런칭해서 이거를 갖다 내가 배울 수 있고 또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액션에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려인데, 저는 이제 능력도 중요하고 다 자산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창업할 때에 기본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죠. 남을 섬기는 마음. 내가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 사업을 했다 하면은 내가 먹는 음식을 남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먹는 거는 정말 좋은 양념에 좋은 고기에 이렇게도 먹고 내가 파는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싸구려 음식을 갖다가 커팅해서 갈반해 가지고 판다면은 어찌 보면은 금방 그 가게는 아마 진실이 떨어져서 손님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을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캐치크레이드 보면은 내가 먹는 것을 남에게도 준다. 어찌 보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것을 남에게 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서번트 리더십을 저는 과거에 이제 사과를 심을 때 저희가 먹는 거는 이제 사과나무에 농약을 치지 않았죠.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사과가 굉장히 못생기고 어찌 보면은 뭐 울퉁불퉁 생기고 파과라고는 깨졌는데. 소비자한테 팔 거는 아주 크고 예뻐야 되기 때문에 그 농약을 치었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건 사업이니까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사과가 기스가 나고
또 이렇게 깨지고 썩은 거를 소비자한테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내 마음하고 좀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마음, 정말 그 귀한 거를 소비자에게 준다. 이런 창업 정신이 있다면은 아마 창업의 이 정석에 굉장히 도움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뿌리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공학도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에 맞는 뿌리 기술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 경영에서는 성장의 산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이게 그 공학적으로 TPM 이론이라고 그러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만약에 1000m의 고지라면은, 자,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을 생산, 프로덕트 P, TPM P, 프로덕트 생산을 물건을 했어요. 자, 생산을 했는데 소비자가 원치 않은 것을 나만 좋다고 많이 많이 생산해 놨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회사는 부도가 나겠죠. 다시 말해서 마케팅, TPM 이론이라고 그러죠. 마케팅. 마케팅이 돼야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융합기술이라고 하는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케팅이 안 된다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도 소비자가 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SNS라든가 아니면 트위터, 페이스북, 또 기타 이 상품을 전달해 줄수 있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창업하는 신세대들은 이런 걸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화장품 창업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공장, A라는 공장,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 뭐, 이렇게, 뭐, 펄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화이트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OEM으로 이제 물건을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공장에서는 막 1000가지 상품, 2000가지 상품이 브랜드만 바꿔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파는데 마치 자기가 그거를 레시피를 만들어서 어디 피부에 어디가 좋대더라 이런 식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번트 리더십, 소비자를 위한 마음은 좀 작지 않을까. 저는 이게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같은 화장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화장품의 기능, 레시피를 확실히 인지해서 이걸 페이턴트 특허를 낸 다음에 내 것을 만든 다음에 내가 공장이 없을 경우에 공장한테 의뢰해서 OEM을 생산해서 내 브랜드를 홍보에다 판다면 승산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다단계 판매라든가 이런 분들은 물건을 무조건 사재기해서 이거를 마치 포대가리, 포장가리해서 자기가 만든 거또이 상품이 전혀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최고로 좋다고 홍보해서 수십만 원 받고 파는 이런 방송도 종종 있어요. 그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절대 얼마 못 가는 창업. 이거는 정말 어려운, 정말 진짜 위험한 창업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창업의 정석에서 소비자를 위할 줄 아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창업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 경영과 창업인데, 저희가 이제 과목이 지식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허가 없다면은 저는 창업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지식재산이 있어야 정부에서 뭔가 가점을 주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팩토링이 있는데, 지식재산 특허라든가 디자인 상표가 없이 무조건 창업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얼마 못 가는 유행을 타는 장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속 가능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 기업이 아니고 당장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장사죠. 저는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코딩 교육을 많이 하죠. 코딩은 DIY라고 하는데, 제가 공학적으로 표현은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도면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 도면에 맞게 조립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코딩보다는 언플러그들을 좋아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창의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우리 학교 정문 앞에 골프장을 하나 짓고 싶다. 정문 앞에요. 자, 정문 앞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코딩으로 교육시키면 정문 앞에 몇 평의 땅에 도면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디는 뭐 심을 거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면은 누가 준 건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저한테 준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사실은 그냥 일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단순 노부자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코딩 교육이라는 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창업을 하기 위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언플러그드는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주체성, 처음부터 소비자 니즈까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 주제를 줬죠. 제가 우리 학교 정문 앞에 골프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무슨 뭐 회의기법을 다 동원하든 아니면 희망열거법을 동원하든 브레인스토밍이라든 다 동원해서 야 정문 앞에 어떻게 골프장을 질 수가 있지?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누군가는 10명이라면 10명이 비슷한 생각 있겠지만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정문의 위에 하늘에다가 뭔가 우리가 랏을 만들어서 씨빌 토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내가 골프장을 친다? 제가 설계하는 거죠. 자, 위에다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잔디를 어떻게 심을까? 아니면 어떻게 골프, 그걸 몇 홀로 할까? 아니면 그걸 뭐, 흔히 말하는 뭐 18홀처럼 골프장이 아니라 우리가 미니 골프장을 할까? 우리 학교 홍보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코딩 교육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는 틀립니다. 대학생 이후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코딩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드로잉,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에 맞게 물건을 사와서 도면에 맞게 조립을 해고, 도면에 맞게 시운전을 해보고, 도면에 맞게 소비자 평가를 해보는 언플러그드가 저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길게 얘기하면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어떻게 보면 혁신 제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흔히 말했던 게 블루오션이에요. 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한끗 차이에요. 레드오션은 기존에 있는 거, 포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거를 그냥 흘러가는 거죠. 블루오션은 기존에 있지만 뭔가 혁신적인 거. 자, 그렇다면 블루오션을 만들려면 지식재산이 없으면 될까요? 다시 말해서 지식재산이 없는 블루오션은 있을 수 없다. 블루오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재산, 특허가 됐든, 실용신화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상표가 됐든, 무엇이라든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감내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무슨 제품을 찾을 때 정말 어렵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특허를 낼 때도, 내가 특허를 하나 내면, 와, 이 특허 가지고 내가 이제 떼돈 벌어내 생각하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발명품과 연관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카피도 창업이다. 단 디벨로먼트, 아까 얘기한 언플러그드 창업이 필요하다. 기존에 카피를 해라니까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창업을 한다 불가능하겠죠. 다만 카피를 똑같이 했는데 옆에 사람이 영업을 못해. 내가 마케팅을 선진화로 했어. 이거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도 창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전혀 없는 것을 창조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겠죠. 때로는 카피도 창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100% 카피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공학도 아니겠죠. 공학도는 100% 카피가 있을 수가 없죠. 뭔가 진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화장품을 하나 만든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물질을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 피부에 아니면 여러분들 피부에 어디에 좋대더라. 그럼 그 기존 물질에다가 새로운 물질을 넣어서 조성물 특허를 내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되겠죠. 다만 그 창업된 상품을 누가 사용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TPM 이론의 중요한 M 마케팅이 아마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참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은 잘 못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팁이 있지만 정말로 강한 특허가 있는 사업은 정말 지속 가능 기업이에요.
대부분 이제 특허가 없이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술을 도용했을 때그 사업에 깊은 애사심이 없어요. 아, 내가 이 물건을 만들으려고 무슨 뭐한뭐뭐 1년을 내가 연구했다. 또는 뭐 10년을 연구했다. 난 여기에 사활을 건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거를 보고 한두 달 또는 뭐 1, 2틀 해가지고 얼른 카피해서 팔아먹는 거는 사기꾼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창업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이지, 당장 돈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점은 없어요. 잘 알겠지만 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요즘 보면 뭐, 코비드19라 해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굉장히 묻었다 그랬죠? 아마 그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코비드19이 묻어서, 그래, 오래 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식재산권이 여러분들의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도표와 같이 가장 강한 특허라는 것은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력이 있고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술력과 특허를 겸비한 것이 강한 특허고, 다시 말해서 기술력과 특허가 반반인 특허.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강한 특허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지식재산권을 강의를 듣다 보면 청구항이라는 게 있는데, 청구항이 많아야 울타리가 좋은 건데, 기술력이 반드시 있고, 이거를 특허로 보호했을 때, 이 특허는 강한 특허고, 반드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특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허도 오픈되어 있고, 기술력도 오픈되어 있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특허를 출원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지속 가능 기업으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도와줄 것이고, 강한 특허는 지속 가능 기업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업이란 뭐냐? 창업이란, 가장 중요한 게 용기죠. 용기. 그놈의 용기가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그동안 벌어놓은 거를 혹시나, 까먹을까? 또는 손해볼까 생각해서 창업을 못하죠. 한다 하더라도 부르르 떨면서 이제 식당이나 무슨 커피숍 같은 걸 창업하는데, 저는 이제 공학도이기 때문에 기술 창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의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 창업의 초석이 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백지에다가 집을 하나 짓시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땅이 200평씩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남이 손을 빌려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남한테 다 맡기겠죠. 하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또는 여자로 태어나서 세 가지를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내 손으로 집을 지어볼 수 있다면 굉장히 인생 성공한 거라고 할수 있죠. 자, 백지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럼 내가 토목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파이프를 어떻게 박아야 되겠다. 정화조를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 수도를 어떻게 끌어와야 되겠다. 전기를 어떻게 끌어와야 되겠다. 자, 1층에다가 내가 온도를 할까? 아니면 실내에다가 내가 실내 무슨 뭐 조명은 어떻게 할까? 또는 무슨 뭐 난로는 어떻게 할까? 천정 높이는 얼마로 할까? 지붕은 뭘로 할까? 또 내장재는 뭘로 할까? 인테리어, 무슨 뭐, TV는 뭘로 할까? 다 나오겠죠? 이것을 내 머리에 입력해서 내가 도래인 그림을 그려서 내가 한다면 얼마나 멋진 집이 될까요? 자, 이게 창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까지 가서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어떤 능력자를 데려다가 나를 보이콧할 것이며 이거를 본인이 그린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백지에 그림을 그리지만 다시 말하자 개념 설계는 본인이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요즘에 이제 정부 자금을 많이 받는 그 추세인데 정부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성이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술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는 이제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작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요 합계 점수에 의해서 정부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게 그림에 보면 저도 그 얼마 전에 알았던 건데. 대부분 1번 그림을 보면, 만약에 수영을 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뛰어들어가면은 뭐, 나도 죽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잡아당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튜브를 던집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튜브를 던진다는 게 아무리 무슨 뭐 투포한 선수가 던져도 100m를 나갈까요? 내가 봐서 10m 정도밖에 안 나가겠죠? 그런데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각 이제 그 수영장이 됐든 저수지가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수욕장이 됐든 이 뭐 미사일 쏘듯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물에 빠진 게 보면은 여기서 빵 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저 뭐야 이 저 저 저 뭐죠 이게 저 안전 저희가 안 저 튜브가 그 빠진 사람한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m까지 날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직접 들고 안 가고 던지지 않아도 이 사람은 살아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튜브 발사 장치를 만들었는데 정말 제가 봐도 아주 그 표현이 안 옳을지 모르겠지만 대박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다시 한다. 아까 제가 카피도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번이 내가 튜브를 던진다. 윤지 안 되겠죠. 2번이 자 튜브를 발사할 수 있는 뭐 미사일이 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만약에 개념 돌격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고 2번보다 더 디벨로먼트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창업이란 팀 스포츠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혼자서는 절대 창업할 수 없다. 나 혼자는 절대 창업할 수 없다. 왜? 나는 한 가지 재주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융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업은 내가 먼저 용감하게 창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내가 먼저 용감해야 돼요. 자, 창업의 시작은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창업에는 두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하나는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허슬러가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뭐 상대방은 뭘 어떻게 하고 있다, 상대방 공략이 뭐다, 전략이 뭐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업무 추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비즈니스를 전략 담당하는 허슬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기술을 담당하는 해커가 있어야 되겠죠. 기술, 뭐 이 상대방 기술이 만약에 뭐 1년 쓰고 고장난다 하면 나는 그 1년이 아니라 뭐 2년을 쓴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디자인, 자 디자인을 담당하는 힙스터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서 슈퍼에 갔는데 코카콜라가 없을 경우에는 뭘 합니까?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봐 가지고 가장 예쁜 디자이너, 먹음직스러운 디자이너를 보고 사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어떻게 보면 팀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허슬러,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허슬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술을 담당하는 해커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힙스터, 디자인을 담당하는 힙스터가 있어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인구가 굉장히 조금 이제 그 비대해지고 있는데 50대, 60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50대, 60대, 70대, 80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해도 두 가지로 좀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5, 6, 70대에 맞는 니즈 상품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20대, 30대 니즈 상품을 개발하든가 두 가지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2050년 되면 60대, 70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죠. 창업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각자의 유전자들이 틀린 상태에서 그 유전자들에 맞게 내가 상품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나한테 재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창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창업은 융합 창업입니다. 융합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친구와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또는 우리들 모든 사람이 합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 재능을 뭉쳐서 그것이 승화시킬 때 진정한 창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창업에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장에 늘 말씀드렸죠. 용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새로운
그 상품도 얼레바덕터 식으로 상품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자 할 때 또는 뭐 정말로 뭐 멋진 뭐 식당을 가서 멋진 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의 어프로치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꾼이 되어야 합니다. 창업의 목적이 내가 거기에 전력을 다 그 해야지 전력을 하지 않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되겠죠. 예, 꾼이라는 것은 뭐 나쁘게 표현 들으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꾼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멘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일반적인 창업이겠지만은 물론 두 가지가 꼭 필요하겠죠. 특허기술경영창업 보이실까? 자, 특허기술경영창업은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 내가 마케팅 할 수 있는 기술, 내가 디자인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내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 아니면 남보다 뭔가 뛰어난 기술. 제가 말하는 기술이라니까 무슨 뭐 우리가 엔지니어링 기술만 기술이 아니고 자기의 역량을,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니즈.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원하는 사람에 맞게끔 내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생산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OEM도 있고 ODM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는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또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뭐 만들 수가 없을 때는 소위 말하면은 아웃소싱 애저를 주면은 그게 결국은 내 것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허기술경영 창업은 중요한 것이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라는 건 복합적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즈,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만약에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든 아니면 뭐 마케팅 무슨 뭐 콜센터를 운영하든 아니면 무슨 뭐 바이어를 많이 창출하든 그 마케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케팅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마케팅의 사활을 거는 거죠. 마케팅의 꾼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SNS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내야 됩니다. 특허가 없다면 지속가능 경영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 기업은 특허 하나를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140개의 방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하지만 계속 발전하지 않고 남이 특허를 이용해서 순간 물건을 생산 파는 기업들은 아마도 아까 말하는 꾼에서 정말 그 건설적인 꾼이 아니라 사기꾼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창업할 때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갖다 팔지언정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여명808의 그 남종현 회장은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서 본인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니즈가 충분합니다. 프레스 니즈가. 그런데 컨디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컨디션한 상품은 좋게 만들었지만 결국 마케팅을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케팅을 애주를 줬죠. 신신제약이라는 애주를 줘가지고 전국의 약국에 깔았죠. 어찌 보면 신신제약과 그 컨디션과는 M&A를 한 거죠. 융합을 시킨 겁니다. 신신제약의 전국에 있는 약국의 판매점을 결국은 이제 그 이용한 거죠. 컨디션에서. 뭐 이런 경우도 어찌 보면은 남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성공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꼭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라이드를 해줄 수가 있고 또 내가 그거를 팔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창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제가 지금 강의한 거는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특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앵커링 효과를 버려야 돼요.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건데요. 앵커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배 큰 선박이 부두에 들어왔을 때 그 부두에서 탁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꼽는 게 앵커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창업에 성공을 하려면 고정관념을 없애야 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갖고 다니는 모빌폰이 5G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는 아날로그도 있겠지만 이제 5G로 가고 있는데, 남들은 5G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수적인 그 써머리가 돼서 마케팅 시장을 넓혀가 나가는데, 내가 만약에 2G 상품을 지금 개발한다면 시장성이 있을까요? 독보적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남들보다 진보된 기술을 개발해서 그 진보된 기술로 하여금 내가 지속가능 경영기업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앵커링 효과. 나의 고정관념은 털파야 된다. 엊그저께 선거 끝났죠. 고정관념 아마 잘 아셨을 겁니다. 고정관념이 계속 있다는 것은 후퇴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진보하는 그런 창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창업이란 이거 전 시간에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창업은 용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면서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창업하는 거, 또 하나는 발명하는 거. 아주 훌륭하고 아주 진짜 엄청난 분들도 발명이란 하면은 나 저 그거 못해요. 그럼 창업이란, 저는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의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창업은 정말 진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로 하여금 융합해서 그게 소비자한테 가든 아니면 인류 사이에 도움이 되는 창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창업은 너무 많은 사회적인 베네핏을 주다 보니까 그냥 뭐 쉽게 창업하고 쉽게 버립니다. 정부에서 뭐 한 5천만 원 주면 그거 딸랑 따먹고 버리는 창업. 이거는 폐인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폐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배운 전략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지, 남이 잘 된다 하니까 그거를 정부 자금을 받아서 그 정부 자금을 그냥 쓰다 보면 아차하면은 범죄자가 됩니다. 주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 첫째, 비즈니스. 정말로 한강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허슬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술을 담당하는 해커. 남의 거를 카피해오든 내가 우리 거를 만들든 그 기술을 담당하는 해커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그 전류를 만드는 그 에디슨과 테슬라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 기술을 만드는 해커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내가 기술이 없지만 내가 마케팅 전문가라면 기술자를 데려오면 되는겁니다. 내가 디자이너라면 내가 기술자하고 마케팅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를 만나서 내 물건을 파는 게 바로 기술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디자인을 담당하는 힙스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코카콜라를 마시든 뭐 새로운 음료를 마시든 슈퍼에 갔을 때 그 음료수가 없다면 나의 선택권은 새로운 디자이너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마인드를 자꾸 변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시는 소주도 매일매일 디자인이 바뀌는 거죠. 제가 생각해서는 디자인 상표 등록으로 가장 귀한 게 아마도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뭐 인삼이겠죠. 진생일 겁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창업의 기본, 첫 번째 비즈니스 담당하는 허슬러, 두 번째 기술을 담당하는 해커, 세 번째 디자인을 담당하는 힙스터가 있다면 창업의 성공 확률이 적어도 80%는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혁신해야 됩니다. 그 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그 전 페이지에 얘기했지만 기능성, 파서블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기능이 없다면, 글쎄, 기능이 없다면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뭐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각자 다 활용하는 분은 아마, 글쎄요,
별로 없겠죠. 하지만 그 기능성을 하나 높임으로써 자동차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품질과 가격 프라이스를 높이는 거죠. 두 번째로 프로세스 좀 가능하면은 그 공정이 좀 쉬워야 되겠죠. 생산비가 좀 다운돼야 되겠죠. 생산비가.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창의성 있는 그룹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업 혁신의 네 가지, 다시 말해서 기업 혁신의 네 가지를 제품이 혁신돼야 된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혁신해야 된다. 세 번째로 마케팅이 혁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관리 혁신. 사실은 우리 관리를 못해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도 많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오늘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기술 창업이 중요하니까 창업의 힌트라 그래야 되나? 1%의 그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뭐 마케팅 전략에 보면 우리가 뭐 4,000원짜리도 3,990원이면 뭔가 좀 3,000원대처럼 싸 보이죠? 요즘 백화점 가면은 뭐 4,000원, 5,000원, 뭐 4,500원, 5,500원 합니까? 요즘 3,990원. 그 10원 차이가 느끼는 감정은 무지 큰 거죠. 나의 생각이 10원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아, 그것도 마케팅의 엄청난 전략이죠.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 경영에서 성장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테크놀로지가. 두 번째는 프로덕트, 생산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특허 기술 경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재산권, 특허를 취득해라. 특허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허가 없다면은 다른 사람이 쉽게 카피하겠죠. 최소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허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특허가 있어도 정말 그 도움이 안 되는 특허가 있어요. 요즘 이제 제가 늘 이제 우리 제자 기업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갓센터 정비 공장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 다 이렇게 부착돼 있어요, 벽에. 그런데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똑똑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누구나 세무서에 가면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전 제자들한테 특허를 내라. 다른 갓센터와 비교했을 때 이 갓센터는 어찌 말하면 특허 있는 갓센터다, 능력 있는 갓센터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정신을 키워라. 조그만 카센터 가다 보면은 그 엔지니어들이 말해요. 그 정비복에 기름이 잔뜩 묻은 것을 깨끗한 차에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그 차의 오너는 싫을까요? 다음에 또 올까요? 아마 안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정비공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에는 깨끗하게 정비복을 하얀 뭐 가운을 입고 들어가라. 그러면 소비자가 봤을 때, 아, 여기는 뭔가 좀 서비스 정신이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뭐 외국 벤츠사나 뭐 BMW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엔지니어 기술, 거기를 증명할 수 있는 페이턴트 특허, 두 번째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기술 경영으로 봤을 때 강한 특허를 보는 거죠. 강한 특허는 말이에요,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기술력이 50%, 또 내가 특허를 냈지만 그 특허가 뭐 있으나마나 50%, 이거는 뭐 그냥 보통적인 특허죠. 강한 특허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100%, 그 다음에 남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특허, 청구항이 막 1, 2, 3, 4, 5 되는 거죠. 이럴 경우가 강한 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특허를 하나 정도를 갖고 있다면 아마 그 기업은 지속가능 기업에 아마 훌륭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특허 창업하기 위해서 이제 골든 룰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 특허를 낸다는 게, 사업을 한다는 게 대부분 보면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려면 특허를 먼저 내야 돼요. 왜 먼저 내느냐? 특허를 먼저 내서 저 지식재산권을 내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를 사업하다가 뭔가 제품이 자꾸 새로운 발전을 한다면 다시 내면 됩니다. 추가로. 그런데 내가 특허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온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특허 출원을 해서 결국은 특허 괴물, 페이턴트 트로이라는 사람, 트로이라는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괴물이, 문서상 괴물입니다. 그 괴물이 나한테 공문이 옵니다. 내용 증명이 오죠? 그동안 내 특허를 사용했으니까 그동안 돈 번 거 다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특허를 먼저 내라. 그 다음에 기술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라. 생산 프로세스도 좋고, 또는 뭐 마인드도 좋고, 또는 교육도 좋고, 업그레이드 해라. 이거를 다, 우리는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준비 빵수란 얘기죠. 뭐, 이 가상적인 내용이지만, 뭐, 전기줄에 참새가 쫙 있을 때, 그 조준해가지고 쏜다는 거는 한 마리만 잡겠죠. 근데 따다다닥 쏘면은 몇 마리 건지지 않을까요? 다다익선이라고. 물론 이거는 내가 말씀드리는 용어입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할 때 특허를 먼저 내고 물건을 생산하는 게 좋다. 그런데 다시 물건을 생산하면서 자꾸 그 뒤따라오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 왜? 빨리빨리 발전시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상품을 발전시키는 거는 그 누구도 자기가 먼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피드백을 검증받는 겁니다. 요즘에 그 정부 자금도 많죠. 창업 자금도 뭐 청년 창업, 신중년 창업, 뭐 무슨 뭐 사회적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하나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그 창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아이디어를 남한테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류를 발명한 에디슨과 테슬라 꼴이 나는 거죠. 이후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재미난 시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전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저는 이제 뭐 창의 향상지수나 퍼스트 부문 패스트 펠로우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스티그마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또는 나의 부족한 점이 상대방이 나를 정곡을 찌른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자기감을 느낍니다. 요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부산의 모 여자 의원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 일하다가 27살, 8살에 무슨 또 대학을 가서 고시 패스했다는 자랑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분이 그 고시 패스하기 이전까지는 아마 스티그마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너는 뭐 공부도 못했어, 너는 공장 다니는 여자야, 그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